자, 이번에 접어볼 스타토 탈압기예요. 자, 이렇게 쪽수가 나 있고 거대한 뇌라고 부르죠? 이 몸통에다가 여기 입, 입 위에 뭐세 갈래 나 있는 이걸 뭐라 부를까요? 가시? 아니면 촉수? 어떻게든 이렇게 나 있는 스타토 탈압기예요. 이건 16동분으로 시작해요. 그 골리앗 잡았던 거랑 비슷하고 제가 전에 올렸던 해파리 잡기랑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16동분 낸 거에서 항상 하는 거 있죠?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이렇게 여기도 되고. 반대쪽도 돌아서 이렇게 하고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해파리 잡을 때도 그렇고, 골리앗 잡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접었었죠? 이런 식으로 접으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가지가 많아서, 종이 접을 때 많이 유용하기도 하고요. 아마 바퀴 접을 때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제, 보면은, 여기 세 개가, 여기를 만들고, 이건 이 가운데 걸 쓰고, 이거 세 개는 여기 세 개, 여기 2분, 이걸 활용해서 만들 거예요. 대강 각이 나오죠? 이제 이거 가운데 거 내려줄게요. 하나 내리면은, 작으니까 하나 더.
이렇게 연정 만들고 여기 걸리는 거를 안 걸리게 걸리는 걸 내려주고 여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줘요. 예전에 제가 잡은 해파리잡기도 이렇게 접는 거 있었죠? 해파리 잡을 땐 이렇게 해서 해파리 모양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여기 이 모양처럼 다듬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를 여기 안쪽에서. 여기는 안쪽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시가 나온 거예요. 여기도 여기 안쪽으로 넣어서 안쪽으로 하는데, 보시면 여기는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없으니까 이거는 안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이러면은 여기 모양처럼 된 거예요. 여기 깎았죠? 여기도 깎을 거예요. 깎는 거는 그냥 안으로 구겨 넣어 버리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휴대폰이라 그런가 화질이 살짝 왔다 갔다 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해서 선 가신 부분 끝났어요. 자, 이렇게 몸체라 부르는 그 뇌덩이라 부르는 거기 좀 끝났어요. 이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가 얇잖아요. 자꾸 얇게 해줄 거예요. 하고 절반에다가 또 절반 할 거거든요. 절반하고, 절반에도 두꺼우니까, 한번 더. 이렇게 아이고 화면을 넘어갔네요. 이렇게 얇게 다 찢어져 버렸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얇게 뽑아낸 거예요. 그 다음 얇아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야겠죠? 이제 여기도 똑같이. 빼고 이렇게 얇게 한걸더 얇게. 이렇게 얇게. 여기도 여기 얇게 해서 절반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얇게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반 내리고, 반 접고, 실수 여기를 이렇게 적어버렸네요. 하고 한번더 얇게 치고 여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
여기는 반으로 벌릴 거예요. 여기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칸 잡고. 여기는 이렇게 돼요. 하고, 여기 두칸 맞춰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끔 하고, 이제 이렇게 벌려졌잖아요. 이제 벌려진 거를 이렇게 내리고, 이제 이거를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형태 다듬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입을 만들 건데, 여기도 똑같이 펼치고, 잘 펼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잘 다듬어서 이렇게 피고, 이런 식으로 입을 만들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이거를 좀 안으로 내고 찢어주네. 집어넣어서 잘 벌리시면 돼요. 이것도
안으로 집어넣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 잡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색종이라 그런지 좀 꼬기듯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어떤 식으로 잡는지 이제 대충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좀더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셔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반 꼬기듯이 해서 이렇게 형태 잡아버렸는데,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모양 잡으시면 돼요. 타락기 사진 보시면서 다듬으시면 되겠죠? 저는 어떻게 다듬었는지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형태 꺾어가면서 잘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대강. 이제 꺾어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모양 나는 거 싫으시면은 이렇게 벗겨서 하시면 되는데, 벗겨서 만들면 이렇게 주름진 게 사라져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은 종이 막 구겨지고 찢어지고 해서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좀 크고 안 찢어지고 그럴 만한 종이를 사용하셔서 하시면 돼요. 전 색종이로 영상 찍으면서 하니까 이상 좀 힘드네요. 그리고 여기는 얇게 여기도 여기도 하면은 타락기 완성된 거예요. 보시면은 구도 자체는 간단한데
그냥 조금 구겨지게 그냥 저는 마무리 지어버렸거든요. 보면은 구도는 좀 간단한 편이에요. 그런데 막 이런데 해서 좀 구겨지고 머리 쪽 하는데 조금 많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고 조금 손이 자잘하게 많이 가요. 그래서 그거 좀잘 유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접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타락기 같다면 뭐 타락기 같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스타토 타락기 완성입니다. 끝.